안녕하세요. 니팅엔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가방은 바로 플라워 북 토트백입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제가 뜨고 나서도 이게 너무 완성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 제가 처음에 보그 잡지에서 딱 보고 아 이거다 싶은 거는 근래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화점에 나오기도 전에 제가 이거를 처음에 사이즈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사진만으로 지금 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비슷하게 완성을 했는데 오늘 마침 뭐 며칠 전에 백화점에 전시가 되고 매장에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또 불이 나게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든 게 꽃 모양 뭐 이런 거는 자세하게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충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비슷하게 다 지금 제작이 됐고요. 꽃을 이렇게 양쪽 옆에 위아래로 그 다음에 옆에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고 근데 이게 지금 수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를 수를 자수를 알아보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근데 이게 프라다 같지 않고 자수로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제가 지금 수를 직접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 놓는 것도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찍은 그 프라다 수 놓는 영상 그거 보셨던 분들은 또 아셨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이렇게 수를 놔보면 어떨까 하고 가르쳐 드렸고 영상 후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 오리지널도 수를 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 백화점 가서 보니까 백화점에 지금 진열된 거는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예요. 한 요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고 저는 지금 이거 미디움 사이즈예요. 북 토트백 미디움 사이즈인데 38cm, 28cm, 그 다음에 여기는 한 16cm 그 정도 넓이에요. 근데 뭐 들고 다니기는 훨씬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스몰 사이즈가 7땡땡입니다. 너무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거나 제작을 하시면은 돈 버시는 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는 스몰 사이즈 뿐이 몇 개 안 들어왔다고 해요. 그것도 매장에 제가 며칠 전에 뭐부터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거의 품절이랍니다. 그래서 서울 유명한 백화점 몇 군데 그 정도 하나 둘 개씩 들어와 있는데 이제 다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뒤에서 꺼내 와가지고 슬쩍 보여주는 걸 그냥 눈팅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드려봤고요. 가방도 예쁘고 크기도 이제 괜찮고 그런데 좀 저는 이제 사이즈를 미디움 사이즈로 조금 크게 떠본 거예요. 자, 구경 다 시켜드렸는데요. 바닥은 이렇습니다. 저 속고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바닥에 바로 닿지 않게 그렇게 연결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제가 안감을 제작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오늘 마침 매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안감이 여기서 연결된 게 아니라 안감도 디올 자카드 원단으로 속가방을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게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넣어봤는데 약간 이거보다는 지금 큰 사이즈인데 지금 스토어에 만약에 패키지 주문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그 자카드 원단으로 이렇게 분리되게끔 지금 제작을 맡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혹시 패키지 구매하실 분들은 거기서 요 속가방 같이 주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많이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꼭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챌린지가 조금 필요한 작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저 따라서 하시면 누구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만드는 과정 가볼게요. 자, 재료 소개해 볼게요. 실은 제가 여름실
루피실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조금 다른 뭐 실보다 실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워낙 실이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경제적으로 해볼까 뭐 생각을 하다가 광택감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색깔도 이제 오리지널하고 가장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이 루피실을 골랐습니다. 실량은 꽤 많이 들어요. 이게 중간 미디움 사이즈의 북 토트백인데 한 12벌 정도 들었어요. 12벌 약간 안 들었는데 그래도 넉넉히 12벌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실은 라피아 실입니다. 라피아 이거 검정색 어디에 쓸 거냐면은 이제 수놓을 때 술을 직접 놓으실 분들은 이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검정색 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기화펜이라고 이제 글씨를 쓰고 한 2-3일 있으면 날아가는 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준비해 주시면은 수놓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바늘은 좀 다양해요. 그래서 5호하고 6호를 꽃 뜰 때 쓸 거예요. 그래서 꽃은 5호나 6호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사이즈 조금씩 뭐 변화 주시면서 작게 뜰 때는 5호 뭐 조금 넉넉하게 사이즈가 막 다 틀려도 괜찮거든요. 똑같은 꽃이라도 좀 작게 떠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크게 떠도 되고. 그래서 꽃 뜰 때 쓸 거고, 그 다음에 몸판은 7호하고 7.5호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지금 두 겹으로 합사를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실 두께가 좀 나가요. 그래서 이제 6호는 좀 가늘 것 같고, 그래서 7호하고 7.5호 섞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속고발, 이제 바닥면에 이러고 나중에 이제 부착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네트망. 네트망 바닥에 조금 바닥이 탄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네트망 써줄 거고,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재료의 대부분이에요. 손잡이나 이런 옆에 가죽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줄자, 가위, 뭐 돗바늘, 그 다음에 스티치 마커 요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료 준비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패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살짝 패턴 알아보고 뜨기로 넘어갈게요. 요거 패턴, 뭐 패턴이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뜨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하고 요 공간은 이제 꽃으로 채워놓을 공간이라서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으로 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피스 다 따로 떠서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A 피스, B, C 따로 뜨고 D도 따로 떠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유리창처럼 프레임이 돼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꽃을 채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스 설명은 제가 좀 이따 뜨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판. 앞판도 똑같은 형식인데 코스만 더 늘어났죠. 이거 사이드판은 이제 옆이니까는 좀 작고 앞판 뒷판은 여기가 좀 크고. 그래서 A, B, C 따로 뜨고 D도 따로 떠서 이제 연결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판 연결을 사이드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다 따로따로 떠진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설명드릴 때 A입니다. 그러면 요 제일 밑이에요. 그 다음에 B, C, D, D가 옆입니다. 이제 그거 정도는 아시고 이제 시작해 보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두 줄 합사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피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위로 끊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안쪽에서 꺼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버리시고 이 안에서 이제 실을 꺼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안에서 이렇게 꺼내서 쓰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뭐 비닐 같은 거에다가 같이 넣어서
하셔도 되고, 이제 겉으로 이게 지금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뜨면서 이제 바깥쪽 실이 점점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페트병 고기 안에다가 이렇게 이 실을 갖다가 넣어서 서로 엉키지 않게끔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 이렇게 지금 두 줄 잡았어요. 두 줄 잡고 이제 바늘은 7호 바늘 잡았습니다. 그래서 7호 바늘 이제 사이드 부분 제일 밑에 부분부터 차례로 할게요. 그래서 맨 떠놓을 거를 다 뜨고 그 다음에 연결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사이드 제일 밑에 자 체인 몇 개 하시냐면요 16개 하고 이제 기둥코 하나 해서 17개 처음에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이 프레임 부분은 뭐 별다른 그게 없어요. 다 짧은 뜨기입니다. 그래서 한 코, 기둥코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처음 거 제가 맨날 하는 방법대로 이제 뒤집어서 여기 볼록볼록 올라온 곳, 요 올라온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고 요 코산에다가 넣고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16개. 조금 촘촘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둘, 구멍가 안 생기게 촘촘하게 좀 뜨세요. 셋, 자 마지막 코까지 다 떴어요. 그래서 16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16개인지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지금 약간 구부러지는데 이거를 좀 펴주세요.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를 세우시고 돌려주십니다. 돌리고 이제 2단 뜨는 거예요. 일단 초코부터 이렇게 넣고 두 번째 코 그냥 짧은 뜨기예요. 어려울 게 없죠? 자 가운데 부분 뜨는 거 B 부분 뜨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7호 바늘입니다. 좀 틈이 없이 쫀쫀하게 뜨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지금 몇 장? 두 장 만드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단 떴어요. 이제 여기 제일 바닥에 이제 밑부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잘라주시고, 요거 미리, 실감추기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두 장 떠주시고, 그 다음에 B 부분이에요. B 부분은 차례로 할게요. 그 맨 아래 프레임 위에 이제 고기 꽃 뜨는 거 위에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몇 단을 뜨시냐면요. 똑같이 16코 잡아서
11단 뜰 거예요. 11단을 뜰 건데, 11단 요거는 지금 바늘을 바꿀게요. 그래서 7.5호, 7.5호 바늘, 이제 미리로는 4.5mm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거는 2단뿐이 안 떴어요. 그래서 2단뿐이 안 떴기 때문에 이제 요 센치가 커요. 점점 이게 콧 단이 올라갈수록 약간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호 바늘을 제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주는 거 감안하려고 7.5호 요거 바늘 쓸게요.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이 16개. 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해놓고 기둥코 하나 세워야 되죠? 기둥코 세우시고 이제 살짝 돌려서 그 다음에 코산 부분에다가 똑같이 짧은뜨기. 바늘만 지금 바꾼 거예요. 이제 사이즈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지금 바늘을 달리해서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요걸 뜨는 영상 제작하는 요 시간이 3월 거의 막주예요. 지금 내일이 3월 말일인데 오늘 밖에 잠깐 나갔더니 막 벚꽃이 벌써부터 막 활짝 피진 않았는데 꽃망울이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깥에 한 번씩 산책도 나가셔서 꽃 구경도 좀 하세요. 첫 줄이 코산에 끼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여기 모양이 이렇게 사슬 모양이 다 살기 때문에 나중에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2단째는 이제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다시 돌려서 자, 2단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뜨시냐면은 11단 뜨세요. 11단 뜨고 이제 요거 B 부분만 라운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단 뜨고 라운드 돌리면은 13단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11단 떠가지고 다 뜬 거 보여드릴게요. 예, 전 11단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 단수 세기 쉽죠? 짧은뜨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다시 뒤를 돌려요. 그래서 뒤를 돌려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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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끝나게 이제 한 바퀴를 쭉 라운드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운드 돌리는 거는 자, 첫 코에는 이렇게 두 코 넣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빼뜨기 하면서 한 코가 늘어날 거니까는 코너에는 3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는 한 코에 하나씩 라운드를 한 바퀴 돌려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을 많이 할 게 없는데 숙련자 분들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코거든요. 요 마지막 코에 몇 개? 3개. 자,
코너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코 넣었어요. 이렇게 세 코 넣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 한 단에 하나씩 이제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이제 구멍 있는 부분, 한 단에 하나씩. 이제 요 부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초보분들은 이제 여기가 단이고, 이제 구멍 뚫어진 데마다 하나씩 다시. 요 부분. 요거는 제가 한 바퀴를 돌릴게요. 이게 지금 별 설명이 없어요. 다 앞판 뒷판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요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코수만 이제 변해요. 그래서 코수만 이제 사이드 부분 커지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우리 제일 처음에 사슬뜨기 한 거예요. 그래서 코산에 뜨니까 이렇게 지금 사슬이 다 보이죠. 여기 부분에다가 세 코 넣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코너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으면 되겠죠. 처음에 사슬 부분이 다른 데 부분보다는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코를 온전하게 쓰려고 제가 코산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고 손이 프레임에 나가지 않으려고 뭐. 어느 분이 제가 카메라를 바꿨다고 지난번 영상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라서 제가 좀 막 이 포커스 잡느라고 이게 막 흔들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초점이 처음 부분이 잘 안 맞춰지니까는 보기가 어지럽네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연습 좀 해가지고 할게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 분 촬영할 때는 그게 막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 자, 이렇게 코너 부분 왔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너죠? 자, 초점. 세 개.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초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터득한 요령입니다. 한 단에 하나씩. 한 단에 하나씩. 실 감추기. 그 부분 실 감추기 하시면서 한 단에 하나씩 자 요쯤 왔으면은 요 꼬리실은 잘라주시고 자, 프레임 뜨는 거는 다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요 설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코스에 대한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 떴죠.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 두 개 넣었죠. 그러니까 세 개가 됐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자르시는 거예요. 자르셔서 빼주시고 바늘 꺼내셔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슬 앞에 사슬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자 바로 앞에 사슬 말고 그 전 앞에 사슬 그래서 여기 나온 구멍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사슬 모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딱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싹 뒤를 돌려서 이제
안 보이는 데다가 실 감추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가위로 끊어주시고. 자, 이러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처음엔 약간 이렇게 말려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다 이거를 뜨신 다음에 조각조각 다 뜨신 다음에는 한 번씩 이렇게 스팀 다리미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판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요것도 이렇게 두 장 뜨시면 되고, 이제 처음 것도 두 장 뜨시면 되고, 요거 7.5호 바늘은 가운데 B 부분만이에요. 그 다음에 C 부분 해볼게요. C 부분도 똑같습니다. 코스만 단수만 요번에 틀려져. 자, 7호 바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16개 잡으시고, 이거는 두 단이 아니라 세 단이에요. 단수만 하나 더 올라가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니까 요번 거는 생략할 거예요. 가정.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해서 짧은뜨기 코산에다가 똑같이 하시는데, 이제 요거는 처음에 A는 두 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C는 세 단이에요. 세 단을 그렇게 요렇게 똑같이 세 단 올리시면 돼요. 다 뜬 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세 단 요렇게 떴어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가운데 사이드 부분에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A가 요거죠? A, B, C 요런 식으로 하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꽃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붙여줄 옆에 요거 필요하죠? 옆에 조각. 그래서 요거 지금 뜰게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몇 코를 뜨시냐면요, 이제 단수가 지금 39단이거든요. 그래서 39코 플러스 기둥코 하나에서 40코 뜨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처음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요거는 몇 장이어야지 되냐면은 앞판 2개씩 4개, 그 다음에 사이드 2개씩 4개 해서 총 8개를 떠주시면 돼요. 똑같은 거를. 요게 높이가 될 거예요. 7호 바늘입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자, 40. 기둥코예요. 자,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요것도 코산에 쭉 짧은뜨기 하시고, 요것까지 와서 다시 2단 올리시고, 요거 2단짜리를 총 8개 뜨시면 돼요. 그래서 다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거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저는 이 39코짜리 8개 떴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이드 부분부터 이제 프레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는 살짝 다 데렸어요. 그래서 조금 판판하게 이렇게 약간 뒤틀리는 거 판판하게 만들어 주고, 여기 지금 요 면이 이렇게 사슬면이 보이는 데가 우리 처음에 사슬 잡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면을 요렇게 두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마주 보게 두시고, 여기도 사슬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먼저 이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놔두는데, 요거 코를 미리 좀 세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맨 밑에서부터는 이제 15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5번.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도 몇 코냐면은 위에서부터는 이제 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해놓고, 12번째부터 이제 꼬매는 코거든요. 여기 11까지는 남겨두고. 그래서 지금 요 링 마커 한 부분, 요 부분을 이제 꼬맬 거예요. 요 부분 꼬매지는 게, 네,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열, 둘, 13코. 13코. 여기도 13코죠, 옆이. 그래서 13코를 요렇게 마주쳐서 이제 꼬매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꼬매는 거 가운데 먼저 꼬매고 이제 위아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다 돗바늘로 이을 거고요. 자, 돗바늘 있는데 처음 부분은 여기 우리 표시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이렇게 실을 꺼내어서 이제 꼬매는 거는 요게 똑같은 거니까는 제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설명을 몇 번씩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는 요거처럼 다른 것도 다 꼬매시면 돼요. 똑같이 앞판, 뒷판, 사이드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서도 이제 코너 돌아가는 요 첫 코 이렇게 해서 사슬 둘 중에 여기 지금 사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안 쓰고 반 개만 쓸 거예요. 반 개만. 반 개만 이렇게 해서 집어주세요. 자, 그래서 꼬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당겨주면은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자리 있죠. 나온 자리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요. 다시 바늘을 넣어서 그 다음 사슬 반쪽, 그 다음 사슬 반쪽 이렇게 꺼내요. 자, 이렇게 꼬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다시 또 여기 나온 부분 있죠? 나온 부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반쪽 사슬 이렇게 여기 찾으실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한 코씩 실이 나온데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칸으로, 그리고 다시 이 반대쪽도 실 나온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주시고, 자, 몇 코만 조금 더 해서 당겨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양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가 딱 맞붙어서 꼬맨 것처럼 보여요. 예쁘게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요거 한쪽 면은 제가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 내도 되겠죠? 사슬 반쪽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생색내는 겁니다. 생색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뭐 두 줄, 뭐 16코 잡으셔서 두 줄 뜨세요. 뭐 세 줄 뜨세요. 몇 줄 뜨세요. 그래서 조각 몇 개 만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붙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들리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기까지 되게 고민하고 오래 시간이 걸리고 막 몇 번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실 때 그냥
쉽게 헷갈 거니 하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유 애를 썼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이렇게 해서 막 애써서 영상을 다뭐 도안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프리드원이잖아요. 그래서 뭐돈 받고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니까는, 어떨 때는 막 아까운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게 막 만들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스토어에서 이제 부자재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거 안 사주시고 딴실 쓰시고 그냥 딴 데서 실 사셔서 요 영상만 딱 봐가지고 좋은 것만 딱 취하시고 그러면 제가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쓴 거 조금 알아주시면서, 스토어에서 이거를 뜨실 거면 좀 같이 주문도 해주시고, 어차피 어디서나 똑같은, 제가 그렇다고 실값을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푸념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왜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나중에 뭐 밴드나 이런 데서 와서 패키지 주문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는 걸볼때 처음에는 아우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막 애써서 만든 거는 살짝 아까운 생각이 막 어쩔 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푸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이제 이렇게 꿰매주시고, 이제 코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너 부분은 한번 뒤로 싹 돌려서 이제 한번 더 해주시면은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어디든 꾹 넣어서 실감추기 하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가위 자릅니다. 가위 자르시고, 이제 요 부분도 한번더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배가 불렀나 봅니다. 처음에는 뭐 봐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푸념까지 하는 거 보면 너무 그냥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 정도를 애를 썼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옆이 이렇게 딱 예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위에 이제 남았죠. 그래서 저는 위에는 요 지금 남아 있는 실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실을 짧게 해서 이제 끊으셨으면 새 실을 연결하셔도 되고, 근데 가능하면 요거 뜰때 조금 실을 넉넉히 남겨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여러 번실 감추는 거 귀찮으니까.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15콜을 남겼고, 여기는 11콜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에는 세 줄짜리가 올 거예요. 세 줄짜리가 요렇게 올 겁니다. 요렇게. 여기 요 사슬 보이는 게 여기 이면에 이제 요렇게 프레임에 보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근데 이제 끝에 사슬뜨기가 없죠. 한 바퀴를 돌린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냥 적당한 데 넣어가지고 꿰매치는 거예요. 센치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첫 코부터, 자, 보여드릴게요. 첫 코부터 이렇게 사슬 반쪽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각이 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든 이렇게 찌르시고. 그 다음 사슬 반쪽, 또 사슬 반쪽. 그래서 세 코 내려오면 돼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딱 붙여서 여기가 딱 각이 지게. 여기 위에는 나중에 탑 부분 한번 빼뜨기를 돌아갈 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로 빼시고 싹 뒤를 돌려가지고 이제 여기가 단단하게 코너 부분 되게 한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꿰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감축이 아무데나 찔러 넣으셔서 이렇게 실감축해 주시면. 그러면 딱 각이 지죠, 이렇게 코너가.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자, 이제 밑에 남았죠? 자, 이 부분, 여기 지금 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여기는 두 줄이에요. 두 줄도 여기 요 사슬이 이렇게 프레임 위쪽으로 이렇게 오게. 사슬이 여기에요. 사슬. 사슬 보이는 면이. 지금 아 요거는 근데 약간 짧을 것 같은데 조금 길게 자를 걸 그랬나 봐요. 제가 이 생각은 또 못했네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옮겨 놓고 여기서 맨 끝코 여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 줄뿐이 안 되니까 여기는 각이 지게만 꿰매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돌리셔서 두 코니까 뭐 한 번만 뜨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감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여기 사슬 보이는 면을 이렇게 놔둬 주시고 여기서부터 15번째 코까지 하고 16번째서부터 이제 표시해 놓고 위에도 3코 빼놓고 11번째 코, 12번째 코서부터 꿰매야 되겠죠? 11번째까지 놔두고 그래서 여기를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먼저 꿰매 주시고 양쪽 위아래 프레임 만드시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하나는 완성을 했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제가 요거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이제 꽃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지금 이건 사이드죠. 지금 사이드인데 이제 앞판, 뒷판까지 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면을 이렇게 프레임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꽃 만들어서 이 안에 꽃 채워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뜨셔가지고 지금 요거 완성을 해놔 주세요. 앞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판 시작해 볼 건데요. 앞판은 이제 지금 우리 했던 거 이거 그대로
코스만 늘려가지고 뜨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뜨는 거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 네 개 남았죠. 이제 옆에 붙이는 거 요거 말고 이제 몇 코를 잡으시냐면은 46코를 잡으세요. 46코 잡아서 요거 맨 위에 세 단씩이죠. 46코 플러스 기둥코 하나 해서 세 단짜리를 두 개 뜨시고요. 그 다음에 46코 플러스 1 해서 2단짜리를 두 개 뜨시고 똑같아요. 이제 코스만 늘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46코 플러스 1 해서 이제 총 11단 뜨고 이제 뒤집어서 쭉 한 바퀴 라운드. 이렇게 해서 이제 13단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7.5호 바늘, 요거는 7호 바늘, 이렇게 똑같이 요 앞판, 사이드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옆에 붙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둥 옆에 이거 네 개 남은 거, 요런 식으로 사슬 중간에 여기 15, 여기 11, 이렇게 남기시고 여기 가운데 부분 하시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붙이시고 여기 위에 세 개, 여기 두 단, 세 단, 두 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두 단짜리 또 이렇게 연결. 이렇게 가지고 프레임을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것처럼 해서 프레임을 똑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코스를 채워 넣을 거예요. 요거 연결까지 해놔 주시고요. 그리고 몸판은 이렇게가 끝입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 설명드릴게요. 바닥은 여기 중간 부분이 46코였는데 이거는 48코입니다. 48코 잡으셔서 플러스 1 해가지고 총 몇 단 뜨시냐면요. 18단 뜨세요. 18단 뜬 후에 한 바퀴를 여기서 시작했으면 한 바퀴 쭉 이렇게 라운드로 돌리셔서 그러면은 한 단씩이 추가되니까 이제 총 20단이 되겠죠. 20단 되면은 요 사이즈가 옆에 요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밑판까지 이를 완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꽃 뜨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